임진각 탈핵 평화 선언. 탈핵희망 국토도보 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6일 탈핵의 염원을 안고 고리 핵발전소에서 시작하여 오늘로써 268일 4,740km를 걸어 남북 분단의 현장인 임진각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임진강을 내려다보며 더 이상 북녘당으로 순례를 이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에서 분단의 현실을 절감합니다. 탈핵희망 순례단이 휴전선을 넘고 평양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북경을 거쳐 모스크바를 가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돌아오는 겨울에는 부산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워싱턴까지 걸으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핵발전은 물론 핵무기도 없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외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벅찬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핵 없는 지구촌에서 핵사고의 위험 없이 전 인류가 손에 손잡고 전쟁의 위협과 걱정이 없는 생명 평화의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겠다는 것은 핵으로 위협해오는 미국 등 외세로부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권 차원의 몸부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이 북한을 향해 무조건 핵무기와 미사일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북한이 핵을 안 갖고도 생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성심껏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군사훈련을 북한에서는 침략을 위한 전쟁 위협이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은 과연 있었습니까? 이런 위협을 중단하고 6.25 이후 휴전으로 되어 있는 군사 대치 상황을 명확하게 종료하고 확실하게 종전을 선언하여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하여 상호 존중과 생존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에서 촛불혁명 기간 내내 외쳤던 요구들 중에 하나가 사드 철회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다시 화해하고 6.15 선언 1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이 10년 가까이 적대감을 갖고 펼쳐왔던 대결 관계를 청산하고 조속히 6.15와 14 정신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평화와 상호 존중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을 수많은 촛불들은 명령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는 닫혀있던 개성공단의 문을 활짝 열고 금강산 문도 활짝 열어서 다시 같은 결핵끼리 상호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길을 다시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5대 원칙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으로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미국도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이제 미국과 일본도 나서서 북한과 화해하고 정식 외교 관계를 맺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오도록 상호 호양의 정신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EU와 같은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10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은 상전 벽해와 같이 나날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이웃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EU도 그렇지만 아세안도 그렇고 지금 세계는 지역 경제 공동체로 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핵과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임진각에서 남북 결의의 평화와 안전, 화해, 협력, 공동 번영의 길로 나서도록 촉구합니다. 지난 9년간의 반목과 질시, 상호 위협을 넘어서서 다시 6.15와 14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남북한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를 여는 지름길임을 알기에 미국이 먼저 양보하고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처럼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그동안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 북한도 핵 개발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추스르고 순례를 이어갈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하여 오늘 임진각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희망과 요구. 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남과 북은 6.15와 14정신으로 되돌아가 같은 결의로서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 신뢰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중국, 러시아가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북한의 핵 개발도 반대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핵무기를 줄이고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하여 핵무기 감축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핵발전소도 우리 생명을 위협합니다. 핵으로부터 인류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하여 더 이상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수명 다한 핵발전소부터 폐쇄를 하면서 핵 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핵발전소의 확대를 막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창립을 촉구합니다. 1.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생태계가 온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우리는 위와 같은 한반도와 지구를 위하여 앞으로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현재와 같은 탈핵 희망을 안고 계속 순례의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2017년 8월 19일 탈핵 희망 국토 도보 순례단.